다들아이 TV! 안녕하세요 친구들! 친구들의 숙선생님 다람쥐 선생님이에요.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뭘 잡으러 나왔냐? 바로 잠자리! 잠자리 친구를 잡으러 나왔습니다. 보이시나요? 여기 이 잠자리를 잡는 잠자리 채와 이 채지통을 가지고 왔는데요. 오늘은 특별히 이 잠자리를 그냥 잡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. 이 채집 망, 채집망은 버리고 이 맨손으로 다람쥐 선생님은 이 맨손으로 잠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 잠자리가 앉아 있는데요. 맨손으로 잠자리를 잡을 때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친구들 잠자리는 눈이 잠자리는 한쪽 눈 알 한쪽 눈 알에 눈이 3만 개씩 모여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두 쪽을 합치면 6만 개나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손가락을 만들어서 큰 원을 그리면서 가면 잠자리가 어지러워서 해롱해롱 할 때 탁 잡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. 지금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.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잠자리가 지금 어지러울 거예요. 지금 아주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인데 이렇게 뭐 하는지 지금 잠자리가 지금 어지러울 텐데 이렇게 어지러울 때 빨리 돌려서 잠자리가 성공했습니다. 우후! 우후! 맨손으로 잠자리 잡기 성공했습니다! 예! 자, 여기 잠자리 이름은 후추좀 잠자리 같거든요? 네. 우리 몸통이 전체 다 빨간 색깔인 게 이 고추 잠자리고 얘는 아마 이제 고추좀 잠자리 종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빨간 빛깔의 고추좀 잠자리 여기다가 짜잔! 아주 힘이 좋은 녀석이에요. 네. 자, 또 이제 잠자리 친구들이 앉으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따라 보시죠. 고고! 고고! 검정색의 물잠자리를 선생님 한번 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물잠자리 성공! 아, 힘드네요. 맨손으로 잠자리 잡기란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아, 요 친구 잘 보이시나요? 아, 이렇게 줄무늬가 있고 밀잠자리 같은데요. 이 친구도 맨손으로 두 마리째 잡기 성공입니다. 어지럽죠? 지금 어지러워서 딱 잡았습니다.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? 아주 쉽죠? 친구도 밀잠자리 종류 같은데 친구도 잡았습니다. 세 마리째 왼손으로 세 마리 잡았습니다. 친구들 잠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잠자리 수가 지금 여기 많지는 않아요. 딱 두 마리만 더 잡고 다섯 마리까지만 한번 맨손으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가시죠. 고고 고고. 네, 맞죠. 자, 아까 맨 처음에 잡은 친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아마도
주 잠자리 이 두 큰 눈 안에 바로 6만 개의 눈이 있는 겁니다. 대단하죠. 자, 이제 마지막 한 마리. 마지막 다섯 번째 잠자리를 또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 고고. 파이팅. 친구들 여기 잠자리야 마지막 첫 번째 잠자리 한 마리 발견했거든요. 이 녀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지러워서 멀리는 못 도망가고 계속 제자리 맨몸 들고 있거든요. 바로 또 어지럽게 만들어서 바로 잡아보기. 후. 또 이렇게 한 마리의 잠자리를 잡았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잠자리 성공! 자, 이제 자 오늘 다람쥐 선생님이랑 이 맨손으로 잠자리 잡기 어땠나요, 친구들? 재밌었나요? 자, 여기 이제 잡은 잠자리들을 날려주고 다람쥐 선생님의 인사하도록 할게요. 잠자리들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잠자리들아 먹으라! I believe I can fly.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.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. 와! 자. 자, 이렇게 잠자리들. 오늘 잡은 잠자리들은 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줬고, 이 다람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인사해보도록 할까요? 나들아이 TV! 안녕!